어느 날 보니까 비아그라를 이렇게 차에다 갖고 다니더라고요. 벌침하고. 벌침하고? 네. 벌침은 뭐예요? 벌침은 약간 턱선 불잖아요. 가끔의 순간 이렇게 좀 불어나는데 크기가 커지는 거네? 아유, 두 개가 돼. 사용해봤죠? 뚝뚝 불어가고 두 개 줘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내가 아주 그냥 속이 터지고 어디 동네에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얘기를 하려고 내가 창피하고 어느 년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잡지도 못하겠고 진짜 용밖에 안 나오는데 아, 저는 꿈에서 왔어요. 멀리에서도 오셨네. 아, 저기 녹 선생님 잘 본다고 소문이 나서요. 네네. 제가 그냥 몇 번 이렇게 찾다가 네. 아, 그러니까 큰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지금 큰물로 가야 되겠다? 네. 잡으려고? 잡으려고. 언제를 잡으려고? 네, 잡아야 되는데 저기 한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서울로 왔어요. 그래요? 예. 아니 언년을 잡을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엔 서방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물론 우리 서방님하고 좀 관련이 된 일이지만 내가 모르겠어요? 내가 30년을 살았는데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뭔 소리를 내가 보기엔 서방이 재간통이구만. 아유 아니 저희 서방님은요 진짜 옛날에 저 훈장님 네? 서당에 저희 학생들 가르치는 서당 선생님 봤어요? 봤어요? 봤지요? 신랑 성씨 좀 대봐요 그럼. 씨예요. 예. 엄마 이름 엄마 성씨는 씨요. 때 빠지게 고생해야 되는구만. 이 사람 만나갖고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아유 제가 집안을 일으킨 건 맞아요. 제가 하우스 농사 짓거든요. 농사하세요? 네 하우스. 아유 솔직하게 돼요 엄마. 잘합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우리 남편이 훈장님 같은 박원달인데 무슨 훈장님. 아유 훈장님 같은 성격. 아유 아이고 쓸데없니. 아유 서울이라고 잘 본다고 하는데 잘 못 보시는구만. 그게 아니라 아저씨는 원래 이게 건달이야. 동가숙 서가숙 가는데 발 내키는 대로 가야 돼. 야.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동네 일하는 이장이어서 좀 바빠서 동서남북 다니느냐고 그래요. 이장님이세요? 네 이장님이에요. 근데 이 양반 끼가 많아. 아 동네 일을 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꼬여서 그렇지 이 사람은 죄가 없다니까요. 애들 같아. 끼도 많고. 귀여워요. 철안나는 신랑이야. 아유 말해. 얼마나 귀여운데요. 근데 엄마 일은 엄마가 다 해야 되잖아. 아유 그저 잘난 서방님 모시고 살려면 뭐 그 정도는 해야죠. 대단하다 엄마 대단하다. 제가 이따가 저 사진도 보여줄게요. 잘생겼어요. 신랑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아이 동안이어가지고 다 사람들이 다 지가 연상인 줄 안대요. 아유 엄마 때문에 이래서 그래. 아유 조금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크림도 잘 발라주고 옛날에는 구루모도 잘 발라주고 했어요. 그래요? 예. 네. 아니 근데 보니까 요즘에 다른 여자 사다주는 것 같아가지고. 왜? 아니 이 사람하고 저하고 소꿉밥도 잘 맞고 잘 살았는데 어쨌든은 제가 그 하우스 일 하고 하면 도와준다고 하는데 내가 못하겠어요. 우리 저기 서방님 손 트는 거 아까워가지고. 편하게 있으라고? 응. 네. 그러고는 둘다 그냥 그래도 잘 그 인물도 잘 나고 그래서 동네에도 잘하고 하니까는 다 남들이 우러러고 우리 이장님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비아그라를 이렇게 차에다 갖고 다니더라고요. 벌침하고? 네. 벌침은 왜? 아 그 벌침은 저도 몰랐는데요. 벌침을 갖다 턱선 이렇게 불잖아요. 벌손 부채? 거시기에다가 거시기에다 써? 가끔의 순간 이렇게 좀 불어나는데 크기가 커지는 거네? 아유 두 개가 돼. 사용해봤죠? 아유 저는 딱 한 번을 봤는데 본인이 조금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 본인이? 아니 고통스러운 짓을 왜 해? 이상하다고 양반. 선생님도 한번 봉친 그거 받아보셨어요? 아니요 안 봤어요. 아유 보면 몰라요. 죽여줘요. 몰라요? 아이고 그거 맛보면 그냥 진짜 죽여주는데. 근데 우리 신랑한테 한번 맞아보라 그럴게. 제가 저 봉침 한번 보내줄게요.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봉침 날 급하면 갈 일을 보내지. 그거 진짜 좋은데. 또 보내줄게요. 근데 좋아요? 아유 죽여준다니까 그냥 뚝뚝 불어가고 죽여줘요.
아니 그래갖고 나는 괜찮아가지고 벌칙 좀 가끔 좀 하자고 하는데 이제 자꾸 날 피하더라고요. 이상하다 해갖고 이제 저기 우리 남편이 그 트럭으로 운전을 하거든요. 포토 거기다가 그래서 이제 보니까는 비약이라고 벌침이 있었는데 그게 줄어들 거 없더라고요. 확 줄었어요? 많이 이렇게 줄더라고요. 확 줄었어? 근데 나 또 누구 줬나 싶었지. 이제 이게 효과가 좋으니까 친구들도 좀 써봐라고 해서 줬는 줄 알았는데 또 동상땡딸한테 물어봤더니 뭐 금시초문이라는 거야. 뭐 받은 거 없다고. 네. 그래서 이상하다 하는데 며칠 전에 저 제주도로 그 뭐 이장단도 뭐 연수 가본 거 그거 갔잖아요. 이장단 모임도 있어요? 아 제주도로 잘 갔더라고요. 이장단 모임도 있어? 아 근데 거기 근데 어떤 년 그 분회장년하고 같이 갔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그 분회장년 아무래도 의심스럽더라고요. 엄마 생각에? 근데 분회장년이 한두 명이 아니야. 아주 그냥 잡아 죽였으면 좋겠어 아주 그냥. 내가 보기 신랑의 문제예요. 아이고 착한 선생님. 우리 신랑아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얼마나 착. 법 없어도 사는 이장님 법 없어도. 아니 사람은 착해. 근데 법 없어도 사는데 군현들이 저 술처먹이고 꼬부득이고 하는데 그렇게 달라드는 연들을 어떤 남자 그러면은. 근데 엄마가 허락해줘서 가라고 또 서방님. 아니 그 공적인 일이니까. 공적인 일이라 허락 없이도. 근데 저기 뭐 그. 들하고서는 그 전날에 전날인가에 면회 나갔는데 술 처먹고 돌아다니는 걸 봤다고 나한테 어떻게 알려줄더라고. 같이. 그래서 언년인가 나보고 좀 보라고. 그 많은 년 중에 어떤 년을 골라 내가. 아니 내가 그 저기 돌아다니는 걸 봤다는 년 두 명 그냥 내가 좀 알아보고 왔어요. 아저 동네는 아주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아주 그냥 개들아 그냥. 근데 내가 보기엔 가까운 그 조금 더 가깝게 있는 건 동네 아닌 것 같은데. 다 그러면? 동네 아닌 것 같아요. 그 분야회장인가 뭔가 아니에요? 그 동네 같은 아니요. 그 다방이가 뭐 그거 그저 마다빈가 뭔 뭐 서울에서 왔다는 여시가 하나 있는 그가 보니 그뭐요. 아, 큰일 났네. 내가 보기에는 아저씨가 다 있어 다 좋아. 여자는 다 내 품으로 알아야. 아이 그래도 저기 저를 항상 그냥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하고 뭔가 그냥 좋은 거 있고 저 사람들 다 좋은 거 있다면 저 갖다 주고 저 끔찍하게 생각해주고 지난번에는 그냥 바스도 그냥 세트로다가 사다 주고 얼마나 그냥 저한테도 그냥 애지중지하는데 선생님 몰라서. 아니 그러면은 그 전보다 관계나 횟수는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요? 아는 건지 이제 나이가 이제 저 X가 되고 하니까 예전보다는 못하는데 그 봉침을 맞으면 조금 나아지고 좀 좋아졌죠. 아저씨가 그러면서 평상시에도 그러면 그런 성기능 같은 거 원활하고 잘 해. 옛날에는 그냥 건강서 저리 가라고 했죠. 옛날에는. 그러면은 아저씨는 일도 안 하고. 일을 미안해요. 좀 공적이냐 이장님 한다고 했는데. 아, 그래요. 미안해. 집안 그 일이나 뭐 돈 버는 건 내가 하고. 우리 하우스 하니까는. 그러니까 엄마가 일하고. 그래 그렇죠 일하고. 아 남편 도와준다고도 내가 안타까워서 안 시킨다. 안타까워서 미안해. 경제권은 누가 지고 있어요? 남편이 지고 있죠. 남편이? 아니 이제 저 집안일도 해야 되고 농약도 사다 줘야 되고 여러 가지 하려면 면회도 왔다 갔다 하고 트럭 갖고 운전하고 기름값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엄마는 돈을 얼마나 만져? 근데 그때 생활비기나 필요하면은 뭐 기름 이렇게 뭐 보일러 돌려야 되니까 10만 원 주세요. 뭐 이것저것 사기 그냥 뭐 고등어 사기 얼마 주세요. 뭐 5만 원만 주세요. 이래 갖고 그냥 썼죠. 남편 너무 위한다. 너무. 그럼 남자가 그 정도는 있어야 좀 뒤에 또 휙 저 힘도 들어가고 하지. 엄마 그럼 그만 찾으면 그게 문제네. 그쵸. 좋지만 우리 남편은 그냥 아무 문제 없고 생활에 잘, 가정에 잘 돌아올 뿐이에요.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뭐 정주고 누구를 사귀는 것 같진 않고 애 같아가지고 그때 좋아요인데 어떡할까? 하나 둘이 아니라고요? 하나 둘이 아닌 거지. 그만이 있는 게 줄었다 그러면은 조금 줄었으면 표시가 나면 엄마 몰랐을 건데. 그리고 나는 연검하질 않아갖고 엄마 어떤 ᄉ인지 딱 집어서는 안 보여. 그러면 의심되는 ᄉ들을 좀 쫙 좀 뽑아주세요. 내가 가서 그냥 집안마다 돌아다니면서 아주 한 10대명 될 것 같아. 아이고 선생님 농담하지 마시고 한 X만 잡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동네는 아닌 것 같아요. 동네 한 것도 없어요? 동네는 아닌 것 같아요. 술 처먹고 돌아다녔다는데. 이장이라며. 어디 동네 그 선후배가 아니고 그래 동네를 건드리겠어. 아니 이 여자가 좋다고 그냥 뭐 옷걸음 프렌치고 달라들면 어느 놈이 뭐하고 그거를 마다하겠어요. 아, 그러긴 한데 그래도 동네 것들은 안 건드려. 그 양반이. 면에 있는 X이나 보네. 그러니까 동네 것들은 아닌 것 같으니까 엉뚱한데 때려잡지 말고. 하고 이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정해놓고 내 거가 없어. 내 건 집밖에 없는 거죠, 저요. 아우 자기만한 여자가 어디 있겠냐, 이 대한민국에. 그러니까요. 아까워서 써먹지도 않고 일도 안 부리고 일은 내가 다 하고 당신 편하게 있어요, 막 이런 여자 하나도 없어 대한민국에. 응? 당신 편하게 노세요, 이렇게.
내가 일은 딱 할 테니까 당신은 돈 관리 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나 저한테도 지금도 잘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남편은 그냥 어디 눈 돌릴 사람이 아니어요. 그냥 여시가 그냥 홀려갖고 그러지. 여시가 홀려갖고? 그녀만 잡아줘. 사람 좋아서? 그렇지. 아니요. 내가 보기에는 아저씨가 장난기도 많고 사람이 좋아서 그래. 사람이 좋아서. 그러니까 이러고 사는 거예요, 언니. 그리고 그러니까 언니 코코풀이 안 벗어서 그러고 사는 거니까 내가 보기에는 언니 족칠, 어떤 언니는 족칠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가다가 이제 떨어지면 집으로 와갖고 얌전해질 거니까. 응? 그러면 집에 가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지금 이제 공적으로 일 가셨는데 일 끝나면 오셔갖고 잘하겠지 또. 아니 막 그 분여자님이 계속 의심스러워갖고 오면 아주 그냥 동네에서 그냥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아주 자꾸 족칠려고 지금 아주 계속. 이 양반이 활량이고 밤 건달이야. 응? 바람기는 많아. 그런데 정해놓은 여자는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동네 아닌 것 같고 가만히 많아. 주변에 여자는 되게 많아. 응? 그랬으니까 비아그라가 많이 없어졌다며. 벌침 효과 봤냐고 했더니 그게 무슨 다 못 알아듣더라고. 몰라? 아빠가 장난기가 많아서 확인해보려고 많은 군단을 이끌고 다 거기다 모시고 썼나 보다. 그랬으니까 언니를 잡을 수가 없어. 응? 그러니까 엄마 딴 생각하지 말고 내려가서 열심히 하고. 응? 아니 뭐 서방 그렇게 좋다며. 나 같은 그런 서방 안 데리고 살아. 아니 저 그러면 뭐 비계라도 뭐 집어넣는 뭐 부적이라도 그만해주세요. 마음 돌릴 수 있는. 그걸 어떻게 잡아? 자기 원 타고난. 아 선생님 잘못 돼서 뭐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 그런 거. 아 해주세요. 못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언녀를 딱 잡으려고 보니까 그런 년이 안 보여. 내가 영검하지 않은가 봐. 아 선생님 영검 소문난 사람이 왜 그렇게 그냥 내 거는 잘 안 봐주시고 그래요. 그냥 멀리서 봤는데요. 아니요 잘 봐준 거요. 아니 뭘 잘 봐주고 우리 남편이 딱 하시라고 그러고. 무대기로 많이. 남편이 그럼 끼가 있으니까 같이 뭐가 마주치니까 그 X라는 거지 혼자 그래? 아 우리 남편은 원래 저기 사람을 좋아하고 인정이 많아서 그러지. 그렇잖아요. 장난기가 많아서 쓱 건드리면 여자가 쓱 넘어가는 거고 그런 거지. 근데 정해놓은 여자는 없어. 내가 보니까 내려가서 잘하고 있어. 응? 공적인 일 끝나면 집에 와서 마누라한테 또 잘할 텐데. 응? 얼마나 줄었나 보고 많이 줄었으면 걱정하지 마. 나눠주고 쓰고 그냥 여러 꽃밭에 물 줬다 생각하고. 하여튼 뭐 마음은 안 변한다는 거죠? 마음. 그럼요. 마음은 인편단식 집밖에 없다는 거죠? 아 그럼 이런 여자를 어디서 구해. 구할 수가 없어. 그렇지. 노후가 편하려면 지가 낯따라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럼. 아 멋지다 언니. 맞죠? 감사해요. 멋있다 언니. 멋있어 보내줄게요. 네네. 감사해요. 네 안녕히 가세요. 선생님 봉침 막 봤어요. 내가 보내줄게요. 퉁퉁 불어가지고 좋아요.